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듀엣의 다육이께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듀엣가 또 화분을 사고 말았습니다. 아, 정말 어쩌면 좋을까요? 이 핸드폰을 안 봐야 됩니다. 핸드폰을 안 봐야 안살것 같은데, 맨날 이 다육이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오늘은 뭐 이쁜 게 나왔지? 오늘 또 화분이 나왔나? 업데이트가 있나? 이런 거 맨날 들락날락 거리니까, 아, 또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어쩜 좋을까요? 근데, 아, 사고 나면 돈은 걱정이지만, 사고 나면 돈 너무 좋은 거 있죠? 아, 그래서 오늘은 또 어디서 구매했냐면, 제가 자주 이제 몇번 이용을 하게 된 꽃담 공방인데요. 이번에, 또 신상, 매주 나오는 신상이 제가 잘 참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정말 예쁜 아이들이 나와서 못 참았습니다. 아유, 어쩜 좋을까요? 못 참고 사온 애들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일단 제일 큰 사이즈, 요 아이입니다. 저는 이 사이즈는 많이 안 사본 것 같아요. 거의 처음 사보는 큰 사이즈 화분이에요. 자, 크기가 가늠이 가시나요? 제가 자를 한번 들고 왔는데, 한번 재볼게요. 얘는 직경이 한10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딱 10이네요. 이제 화분을 사다 보니까 이게 어림짐작이 됩니다. 12cm 정도 되는 직경의 둥근 원형분이고요. 진짜 몇번 써봤지만 꽃담 공방분은 무겁지 않아요. 뒤에는 이렇게 꽃담이라고 적혀 있고,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인데, 앞에는 이런 진달래일까요? 그런 꽃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다리는 이런 식으로 달려 있고요. 그리고 물구멍은 이런 식으로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뭘 심어줄지 고민이 됩니다. 제가 또 작은 다육이만 사잖아요. 이런 큰 다육이를 안 사잖아요. 그래서 아, 어떤 애를 심어줄지 벌써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딱 언박싱 할때 엄마께서 훨씬 좋아하셨던 화분이에요. 왜 너만 샀냐고 그러시는데, 아, 이번에도 저만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구매를 못 참게 만든 화분이 이 화분입니다. 이 새아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구매 욕구를 잘 참아오다가 이 아이 때문에 터졌습니다. 이 새아이 크기는 정말 쪼꼬미 분이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에 이렇게 꽃무늬가 그려져 있어요. 제가 또 이런 귀여운 걸못 참습니다, 여러분들. 크기는 7cm? 7.5cm 정도 돼요. 이렇게 좀또 흙이, 저는 이런 깜장 흙보다 이런 밝은 흙 정말 좋아하거든요. 흙 색깔도 밝으면서 가볍고 釉약도 거의 안 발려져 있어요. 매트합니다. 빤딱빤딱한 건 아니고 매트해요. 야, 안에도 예쁘고. 제가 여러 번 써봤지만 이 꽃단부는 군생들 심으면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 이쁩니다. 얘는 빨간색이고요. 얘는 핑크색. 그리고 얘는 하늘색. 어떤 색깔이 제일 예쁜가요? 크기는 색이 다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한 개에 9,000원짜리고요. 아, 정말 잘산것 같습니다. 저는 이 동백꽃이 떠오르게 하는 이 색깔이 제일 예쁜 것 같기도 해요. 그쵸? 그리고 얘는 24,000원에 구매했고요. 크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얘는 이번에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매번 선물도 보내주셔서 정말 감동의 연속입니다. 아, 얘는 한 손에 쥐어지는 콩분 사이즈고요. 얘는 한 5cm 될것 같아요. 6cm 정도 되네요. 와, 얘네들 크게 작다고 느껴지지만 정말 사이즈가 좋은 화분이에요. 농장에서 갓 나오는, 제가 찜해서 데려오는 다육이들이 그렇게 크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도 심어주면 정말 잘 어울린답니다. 저에게는 아직 활용도가 높은 사이즈예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 이렇게 꽃단분 사봤는데 늘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자주 이용하게 되는 것도 업데이트가 자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화분 안 살려면 정말 폰안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꽃담 공방에서 사본 화분들 이렇게 소개시켜 봤습니다. 어떤가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업데이트가 자주 있고 또 구매하기가 쉬운 곳이에요. 그래서 아직 인기도 많이 없는 곳이라 원래 인기 많은 곳은 정말 너무 빨리 완판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직 그럴 정도는 아니라서 아, 입소문 나면 아직은 안 되는. 왜냐면 저도 사야 되니까. 그래서 아직 여유로울 때 여러분들도 득템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꽃단 공방 화분 소개해 봤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